어서오세요. 우리 아들이 좋아요랑 구독을 찍어준다 그랬는데. 아 진짜? 어 아빠 나와야 된다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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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비닐 작업을 최대한으로.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고 비닐이 최대 없게끔 작업을 할 때, 이제 손질을 할 때 비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는 이제 냄새로도 확인할 수 있고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약간 탱탱한 질감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젤리처럼 아니면 뭉개지거나 이런 지금 이 모양이 아닌 한쪽이 뭉개지거나 냄새 나거나 하면 이제 그런 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간을 이제 굳힐 때, 이제 찔 때 원하는 모양으로 찔 때 그 모양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부분 다 제거해 줘야 되죠. 잡내랑 안에 수분기도 잡아줘요. 그냥 여기 오렌지, 오렌지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그런 향이기도 하고 과일이기 때문에. 화로들이고, 이거는 이제 히카리, 등이 푸르게 빛난다 해서 히카리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시메사바 고등어, 초절임 고등어, 이건 이제 삼치, 삼치, 이거는 청어, 리싱, 그래서 청어 세 가지는 이제 작업해서 준비되어 있던 거고요. 저희 이제 양갈비 구이 나가 양갈비를 핏물 제거해가지고. 대나무 재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밥알이 아무래도 세척하게 되면 썩는 부위도 있고, 뭐 밥알이나 불순물, 음식물들이 여기 껴이면 냄새 날 수 있을까? 아예 차라리 이렇게 랩으로 매일매일 하고. 와,
다이브 손님이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위생은 제일 철저하게 제일 강조하는 부분. 메로라 후토마키 아주 가츠 샌드 아까 방금 말씀하시죠. 이게 선주문 받는 날이 맞나요? 손님 몰리거나 아니 몰리시거나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메뉴 그때그때 우리가 바로바로 시작을 하니까 지연되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겠고. 어서오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어, 내가 딱 여기다 넣어놨어. 맞추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